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인생은 시한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한부라는 말은 다소 부정적이고 절박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도 시한부입니다. 피날레, 종점, 목적지. 그게 없다면 인생은 굉장히 여유가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의미가 없다는 뜻입니다. 정해놓지 않은 일은요,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양육반에서 영적 훈련을 하는 가장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구체적인 열매를 맺자는 것입니다. 인생이 열매가 되지 않으면요, 삶의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오래 습관이 됐습니다. 다 하나님 뜻이지요. 그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라는 말하고 얼마나 같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그건 그냥 잘 되겠지요 라는 말과도 똑같고요. 아이고, 그 뭐 인생 재수지요 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입니다. 예. 다 하나님의 뜻이죠 라는 말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을 안 지으려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아, 저 집 참 멋있다. 아니면 아, 설계가 잘 됐네. 그런데 실제로 그 집을 짓고 들어가 사는 사람은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밖에서 보는 사람은 참 좋은데요. 어느 좋은 경치를 혹은 어떤 좋은 여행지를 보고 거기 한번 가고 싶지 않아요? 아, 나도 참 가고 싶은데 한번 갈까요? 아, 좋지. 그러면 우리 한번 언제 꼭 가요. 그런데 사실은 갈 생각이 없어요. 갈 형편도 안 돼요. 가려는 생각도 안 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본 거예요. 그럼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아무 유익도 없어요, 여러분. 아무 유익도 없어요. 저는 이 신앙생활의 이야기들이 전부 그렇게 공허한 얘기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보게 되었어요. 실제로는 목적지가 없어요. 실제로는 결론이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이루려는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지요 라는 말에 담긴 의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심지어 구원, 대속의 은혜, 그건 우리 교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기는 하지만 다른 교인들도 그 대속의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대신 값을 치른다는 것, 우리 주님이 대신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 그건 대단히 구체적인 사건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비슷한 용어를 이렇게 조합하거나 혼합해서 마구 쓰면서 사실은 결과를 보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어요. 그런데 한 번도 먹은 적이 없어요. 예, 어떤 목사님이 다른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는데 그 지역에서 먼저 계시던 선배 목사님인데 만날 때마다 그랬대요. 아이고, 김 목사님, 우리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요. 그 얘기를 3년간 하다가 다른 데로 부임해서 가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도 마라. 3년간 밥 먹자 그러고 한 번도 못 먹고 그냥 가셨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여러분 모래집이고 허상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인간이 생각하던 그 질서를 뛰어넘는 것이었어요. 거기로부터 모든 사건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돌입, 하나님의 돌파,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결과까지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어차피 죽은 귀신을 위한 거라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습니다. 추상적인 얘기를 해도 되고요. 관념적인 얘기를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멋진 말을 늘어놔도 되고 아니면 중언부언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죽은 귀신이라고 제가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에게서 들을 얘기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왜 저에게 그런 시련을 주세요? 올해 벌써 감기가 세 번째잖아요. 영혼이 잘 됨과 같이 저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가서 병원에 가서 막 검사 맞고 또 막 그래요. 사실 그 기도는 그냥 교양으로 한 거예요. 그렇듯이 의사한테 전화할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저 항생제 또 먹어도 될까요? 어떻게 참아볼까요? 의사가 아유 지난번에도 드셨잖아요. 이게 항생제 자꾸 먹는 거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한번 참아보세요. 그러면 아예 알았어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기도는 의사를 향한 기도는 반드시 뭔가 귀를 기울여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권위자가 얘기하는 것을 참고하려고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는 안 그래요. 그냥 나의 아름다운 생각, 나의 마음에 우러나는 이야기를 그냥 어딘가에다 쏟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아, 기도했다. 응? 아, 내가 요새 정말 기도했거든요. 무엇을 위해서요? 누구를 향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구체적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요하게 찾아오셨고 우리 안에 그 천국의 실체를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구원과 그 피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우리 안에 구체적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하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것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열매와 목적지와 결과까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그래서 시한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타이머가 제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와 그리고 받아야 될 응답을 정해 놓은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대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물질적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인격적이고 구체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밥을 먹자고 했으면 3월에 먹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반기에 우리 한번 만나요. 그래 놓고 절대로 안 만나는 사람들 있죠. 예, 그들은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제자반에서 한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시험 문제에 당신에게 성화란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멋진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닮는 것, 또 주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품과 마음으로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맞죠? 틀린다고 생각하는 분. 네. 맞죠? 맞아요. 다 맞아요. 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다 조금 더 하면 뭐 맞는 말이 더 계속되겠죠. 제가 약간의 심술을 부렸어요. 그 끝도 없겠네요. 제가 부렸어요. 자, 그러면 성화란 예수님을 닮는 것이다. 여러분 맞다고 그러셨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화가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성화는 지평선이 아니라고요. 지평선은 뭐예요?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고 잡힐 듯이 잡힐 듯이 잡히지 않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끝이 없는.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요. 완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을 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야 마셨습니다. 그런데 성화는 우리가 다르게 얘기해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기도는 다르게 해요. 기도의 응답? 그런 거가 어딨어? 그냥 그래서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살게 해주세요. 그 얘기는 결과를 안 보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컬링, 부르심이에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그래갖고 모여서 매일 회의하는데 만드는 물건이 없어. 그건 무서운 일이죠. 그건 유령회사예요, 유령회사. 그래가지고 회사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장 연습을 하고 한 사람은 과장 연습을 해요. 근데 늘 회의를 해. 그런데 파는 물건도 없고 사는 물건도 없고 만드는 물건도 없어요. 세상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건질 영혼이 없어. 예? 구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구원의 대상이 없어.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는 것은 실제로 없대요. 그런 일이 없대. 그냥 되어가고 있는 중이래. 아닙니다. 그 얘기는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성화에 대해서 오늘 다시 정의를 해드렸어요. 성화는 만두다 그랬어요. 만두다. 만두는 뭐예요? 만두 피가 있어야 되고 속이 있어야 되죠. 피에다가 속을 넣어가지고 오므려서 찌면은 뭐가 돼요? 만두가 되죠. 예, 그게 안 끝날까요? 끝납니다. 예, 예수님께서 만두 피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자꾸 우리가 만두를 집어넣어. 예, 언제부터 성화되는 거예요? 예, 만두가 되면은 이제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두 먹을 수 있잖아요. 만두가 먹을 수 있게 되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피도 주시고 속도 준비해 주시는데 만두 빚어서 먹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만두가 맛있냐 맛이 없냐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예수의 사람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정말 향기롭느냐 달콤하냐 정말 모든 사람이 찾을 수 있느냐 그것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성화는 우리 안에서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고 주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것이 과정에 있다. 그러면 언제 열매 맺겠어요? 언제 열매 맺겠어요? 언제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어요? 그냥 끝도 없이 막연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계획하신 뜻, 이 질그릇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가지셨는데 남김없이 다 이루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 주님 남김없이 다 이루시옵소서. 이 퍼즐 한 조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꼭 구체적인 성취로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를 포장지로 사용하시려 하셨다면 그 포장 다 끝내 주시옵소서. 노끈으로 묶든지 테이프로 붙이든지 하나님 포장지로 다 쓰게 주시옵소서. 아궁이의 장작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기를 원하셨다면 완전히 다 태워서 시커먼 숫덩이로 남지 않게 도와주시고 완전히 연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기로 했다면 그 시간을 완전히 다 채워서 그 타이머가 딱 끝나도록 써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용어들을 전부 다 시한부의 용어로 바꿀 수 있기를 바라요. 결행과 그리고 완성, 마지막에 피니토, 예? 피니쉬, 예? 끝, 슐루스. 예, 이 프로그램은 끝났습니다. 영화가 끝내면 디 엔드 나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모든 일들이 그렇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뭐를 하려고 할 때는 말이죠. 축구할 때, 골을 넣으려고 할 때는 꼭
넣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안 넣어요.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어떻게 넣어야 될 텐데 그게 우리가 기도의 생활이 되는 거죠. 그런데 넣을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언젠가 예, 여러분 카운트다운이 계속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순절도 그리고 우리들의 주님 앞에서의 영적인 연단도 또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구체적인 그 부르심도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들도 마지막 결말을 보고 그 결말과 결론으로부터 우리가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계산하고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에요. 그리고 타겟 오리엔티드 라이프예요. 예, 타겟을 향하고 그 타겟으로부터 다시 거슬러 계산해 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결말을 준비하는 삶, 그건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묘비에 뭐라고 써 있을 것인가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이 사람이 맺은 열매들 무엇이었나?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주신 뜻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나를 통해서 몇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실제적인 힘과 그리고 나의 삶의 목적이었는가? 아니면 언제나 푸념처럼 나오는 잔소리에 불과했는가? 그 사실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복음 안에서 절박한 선택, 그리고 구체적인 열매와 그리고 마지막 목적을 향해서 카운트다운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 그것이 스트레스가 아니라 우리 안에 긍정적인 긴장, 창조적인 긴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앞에 한 해 한 해 하루하루가 갈수록 주님께 올려드릴 간증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형제, 자매, 그리고 어머니, 가족에 대한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는데 짧게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육신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나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 육신의 부모들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들의 몸을 빌려서 예 동정녀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육신의 형제들이 있었다고 마태복음 13장 55절이야 마가복음 6장 3절이야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간접화법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이러하니라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누구누구의 형제 아니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의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그의 누이들을 우리가 알지 않느냐. 예수님에게 누이들도 있었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는 형제도 있었다는 것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은 이제 가족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또 그들을 치유하고 또 그들을 구원할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을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에피소드가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 바알세불이 지펴서 귀신이 귀신을 대어 쫓는다 그런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 예수님의 병자를 고친 그 기적에 대한 좋은 소문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질시하면서 저 사람이 누구냐, 그 형제들과 누이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가 귀신이 들려서 저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왜요? 데려가려고. 몸이 안 좋으니까, 상태가 안 좋으니까 데려가려고 와서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형제들하고 어머니가 와 있는데요. 그 말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당신 데려가고 집에 가자고 왔는데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 오늘 간증하신 분 간증하고 있는데 가족이 와가지고 여기서 뭐하냐 다 가자고 막 뒤에서 예? 그러지 마. 어? 그리고 집에 가. 그리고 막 뒤에서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불안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하고 있는 사람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예수님에게 그 형제와 어머니가 와서 한 일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셨을 바로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사실은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괴롭고 힘든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했어야 되었을까?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참 어려웠어요. 어떤 목사님은 야 정말 이거는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서는 이거는 싸가지가 없는 일이다. 누가 내 어머님의 형제들이냐? 야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가? 우리는 예 정말 효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가화만사성이죠. 가정이 먼저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족들의 관심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가운데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염려하였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흔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은 가족을 다 버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인생을 사는 그 시대의 영혼의 의사로 차원한 사람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가족을 등졌는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와서 예수님을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들은 뭐가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그 말씀을 듣는 그들이 술렁이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그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관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라. 이 말씀은 세 가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인생관, 그의 가족관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중요합니다. 가족은 천국의 모형이고 에덴의 모형입니다. 가족은 성화의 연습장입니다. 그러나 가족이 우리들의 천국은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우리들의 신앙의 대상은 아닙니다. 천만에요. 가족은 천국의 모형이고 그리고 성화의 연습장이기도 하지만 신앙 인격이 연단되어가는 훈련장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가정은 또 죄의 유혹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우리를 낙심케 하고 넘어뜨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버려두고 하나님만 믿으면 다야 이 말은 틀렸습니다. 예, 가족은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은 결코 아니에요. 가족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제일 먼저 나누어야 되고 나눌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마지막 성적표는 아닙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내와 남편은 남이에요. 얼만큼 남이냐면 뭐 성격이 다르고 뭐 헤어지면 남이고 그런 뜻에서 남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자적인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서로 큐티를 하고 나눠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개인을 통해서만 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유언에 보면 굉장히 특징적인 게 나오는데 그 책을 읽으신 분들이 관찰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남편과 아내가 천국과 지옥으로 찢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느끼셨나요? 찢어졌습니다. 그게 불행하다고요? 아니죠. 그들이 선택한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의 영혼이고요. 천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오늘 또 교회를 올 때 누가 안 가면 때린다고 해서 오신 분들이 없잖아요. 차원해서 오셨잖아요. 안 오신 분들은요. 제가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슨 사정이 있었거나 본인들이 선택해서 안 오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때는 내가 하고 싶어서 하죠. 예,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하고 안 할 때는요. 하나님이 방해하는 세력을 통해 기도 못하게 막으시나요? 아니죠. 궁극적으로 내가 안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은 점점 벌어져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는 영혼과 하나님 있는 영혼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많이 나뉘어지는 것들을 봅니다. 같이 교회 다니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요. 당신이 잘 믿고 그런다면서 나를 위해 기도 안 하는구만. 아니죠. 기도하죠. 그러나 그의 하나님은 그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위에서 중보하시되 남편이 안 믿으시는 분들, 아내가 안 믿는 분들을 좀 적고 남편이 안 믿는 분들은 많죠.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자기 믿음을 거기다 걸고 제 믿음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좀 더 잘했더라면, 그러면서 계속 자기를 끌어내리고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건 틀렸습니다. 사랑하고 신앙의 본을 보이고 위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리고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인 선택은 그의 문제입니다. 예? 그의 문제예요. 파트너십으로 얘기하니까 좀 비장하게 들리는데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자녀들이 신앙에 성공했나요? 실패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사무엘이 잘못했어요? 잘못 안 했습니다. 사무엘은 순종의 화신이고요. 마지막까지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내 내주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뭐가 잘못됐겠느냐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에는 누구 문제예요? 지들 문제, 지들 문제. 기도하고 신앙 환경을 이끌어주고 그러면 그 자녀들은 잘 될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잘못된다면 그건 누구의 문제일까요? 그들의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예요. 가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잘못돼서 이 애미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기도를 못해서 네가 천만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할 것은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겠지만 여러분이 가슴을 쥐어 뜯으실 일은 없어요. 예수님의 얘기를 확대시켜볼까요? 내 자식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이가 내 자식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그래서 자기 아들을 둘을 살해한 그 범인을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담아 이룰 그가 나의 자녀라. 그렇게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좋은 귀중한 교훈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름다운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마지막 자녀라는 뜻은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행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의 영적인 또 여러분의 자녀가 되어야 할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가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족은 구원을 연습하고 우리 신앙인격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우리에게 천국의 모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가장 소중한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통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족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들에게로 우리들의 관심은 넓혀져야 해요.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아내에게 열심히 전도했어요. 열심히 전도하고 눈물로 전도했더니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야, 가와만사성, 이 아내가 예수님을 믿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예수 믿고 사랑하게 되니 사랑이 더 깊어지고 더 좋아졌어. 그랬더니 이 아내는 밖에 나가서 딴 사람들하고 전도하고 그 사람들을 남편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편이 김이 샜어요. 어,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나를 더 사랑하고 더 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C.S. 루이스도 그러죠. 자기 아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대속의 기도를 하고 잠깐 반짝하고 3년 동안 건강을 되찾았다가 세상을 떠나는데, 자기는 가슴이 미어지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도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그 이별이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아내는 자기에게 그렇게 미련이 없죠. 예, 자기 손을 놓고 평안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평안하게 가면 안 되는데.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입술로 나의 마지막 인생에 가장 중요한 말을 말하리라. I love you. 나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해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가슴이 더 저미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기면서 평안하게 자기를 아무 미련 없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아니야? 잘못된 것 아니라 맞는 거죠, 여러분. 가족은 마지막으로 놓아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집착하지 마세요. 그것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입니다. 네? 끝까지 내가 붙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의 신앙을, 그들의 신앙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겨드리세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에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예, 그것은 그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언제나 되도록, 우리는 그가 하나님과 온전한 신앙에 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잘 제자 삼고 양육시켜주고, 거기까지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갈 것입니다. 누가 내 형제고 자매이고 어머니입니까?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 마음이 괴롭습니다. 또 마음이 애처롭습니다. 또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하고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안에서 예수님 안 믿고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지나고 청년이 되면서 또 잠깐 다른 시험이 들어가지고 올바른 믿음에서 떠나 있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르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가 역시 많은 부분을 포기하면서 그들을 돌보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는 가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서시고 우리가 그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만의 우리는 설 자리가 없어요. 가족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신앙 공동체는 배타적이 되고, 그리고 일을 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클럽하우스라고 그렇게 부른 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교회는 구조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가족을 버리시고 뒤로 하고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미국의 그 벽 안에 선교사들이 그 처녀의 몸으로, 또 가정이 있는 몸으로 자기들의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서 우리 조선 반도까지, 그 식민지의 땅까지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더 넓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식탁에 자리 하나를 더 마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그러한 헌신의 사람들로 성장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파송하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해마다 선교사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 집사님이 직접적인 복음 전파는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선교적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또 아프리카로 가셨고 계속 소식을 주고받으면서 예, 더욱더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쓰시는구나 이제 우리의 가정들이 주님 앞에 선교의 구체적인 전문적인 선교자로 또 이렇게 파송받으면 좋겠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온 세상을 메이드 인 차이나로 뒤덮지만 우리는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복음의 상품을 온 땅끝까지 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